동네 이웃 다섯 명이 부녀 회장님 차를 타고 부녀 회장님 부군께서 운전하여 포항 죽도 어시장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총알 오징어를 만났네요. 이따가 삽니다. 마산수산가게에서 홍게 10만원어치를 찜합니다. 식사하고 나서 다시 업판장으로 올 겁니다. 횟집으로 가는 도중에 방건조 생선 판매점을 지나가는데 마산수산 가게에 있는 생선이 크고 싱싱해 보이네요. 홍게 사기로 한 가게와 상호가 같네요. 이곳 마산수산에서 열기어와 가자미를 왕창 사서 포장하도록 하고 횟집으로 갑니다. 횟집이 우리 마을에서 단골로 주문하는 동대구 횟집이군요. 뭐 머리 먹으려고 이 사. 여기가 큰. 다른 횟집으로 갈 것 없이 바로 이 횟집에서 돈 포함한 모든 매를 주문하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치키다시도 수두룩합니다. 드디어 회가 들어왔네요. 양이 참 많아요. 우선 급하니 먼저 한잔합니다. 위하여가 빠지면 안 되지요? 우리와 인사를 나누고 보니 여사장님 친정이 우리 동네 부근이었어요. 서비스로 우럭조림과 왕새우 튀김을 주셔서 잘 먹었어요. 동대구 횟집에서 맛있게 먹고 다시 업판장으로 갑니다. 아까 홍게찜했던 마산수산으로 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무척 좋아하셨어요. 손님들이 홍게를 흥정하다가 다른 곳 돌아보고 온다고 하고 가면 10명 중 9명은 안 온다네요. 우리가 약속대로 찾아가니 희색이 만면합니다. 여기서도 마산수산 명함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올 때는 부녀 회장님이 운전하여 영덕 34해상공원에서 좀 놀다가 갑니다. 이곳은 매년 신년 해맞이 행사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강구항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을까 했는데 각도가 잘 안 나와서 포기했습니다. 강구항 일부가 보입니다. 동광 어시장에서 이쪽 오포리 쪽으로 다리 공사 중이군요. 경북대종 종각에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경북대종은 경북개도 100주년을 기념하여 조국통일과 민족화합의 염원을 담고 1996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종각에서는 34해상공원 주차장과 상가가 훤히 보입니다. 34해상공원은 과거와 달리 휴일인데도 한산합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를 타고 동안동 인터체인지로 빠져나와서 35번 국도를 거쳐 34번 국도로 귀가했습니다.